그 매일 아침 처음 한 시간을 성공하라. 되게 좋았거든요, 이벤트가. 네. 어, 이건 어떤 그래요? 의미일까요? 네. 아, 이것도 참 제가 극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행복한데, 많은 그 직장인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직장을 잠깐 다녀보셔서 아시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꿈이 없거나 이러면 거기 직장 가는 게 되게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는 9시까지 출근인데도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씻고 어떻게든 집에 좀더 있다 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루가 진짜 고단하거든요. 왜냐면 내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뭐 회사에 정말 충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면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와, 나또 도살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거기가 도살장이에요. 왜 팀장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은 뒤에서 나한테 막 수둑대는 것 같고,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근데 내 기분 자체가 그러니까 다 힘든 거야, 뭐든. 업무도 나한테만 많은 것 같고, 시간은 더안 가는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 음악을 틀거나 둘 중에 뭐 순서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하는 이유가 그날 하루 기분이 첫 시작 기분이 좋으면 끝까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엄청 피곤하면서 아 짜증내면서 일어나거나 아또뭐 어디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어이없게 막 그런 진짜 뭐 차가 앞에 차가 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뭐 도로에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신기하게 제 기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런 좋은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되게 순조로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번 해보니까 아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시간에 성공하라는 의미는 내 기분을 먼저 점검하고 만약에 짜증이 나거나 피곤하시더라도 그 기분을 어떻게든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안에. 그거를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침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아침에 조깅을 하지만 그게 좀 많이 피곤하면 그냥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도 되고 감사일기를 쓰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침 한 시간은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한 시간인가요? 네, 눈뜬 이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그한 시간 동안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을 한 시간 안에 기분을 좋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법은 다 책에도 있고 말씀드린 명상, 책, 뭐 감사일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어도 돼요. 본인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이제 그런 취미가 다를 수 있으니 나는 아직 명상이 잘안 돼요. 감사일기가 아직 뭐 5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스트레칭을 해도 돼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시각화로 성공에 이르는 비밀. 그 이제 권미래 작가님 제가 알기로 이제 굉장히 시각화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오, 있는데 맞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탈진할 때까지. 하면서 뭔가 느낀 시각화했던 비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탈진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탈진할 제가, 때까지요? 네, 요즘 영화 감독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켈리 최장님 그 외식킹 책을 쓰셨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시각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 강의를 이제 온라인 줌으로 이제 두번 정도 들어봤는데 시각화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책으로 읽으면 이제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원래부터 그쵸? 길러진 사람들은 책을 읽고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조금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빨간색 사과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상력, 창의력이 모두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사과를
한입 배워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면 네네. 이게 저는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킬리츠 회장님 강연을 들었을 때 뭐 블랙홀 시각화라던가 영화감독 시각화라던가 시각화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영화감독 시각화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오. 시각화와 상상을 통해서 디즈니 감독도 그래요. 본인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린 거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건 대표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포르쉐를 타고 네. 가끔은 이제 집이 먼 직원들을 네. 데려다 주기도 오, 하며 예. 그 거기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나 혼자만을 위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를 상상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차를 좋아하니까 네. 저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빌딩 그 고층 빌딩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뭔가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장면을 계속 제일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빌딩에서 서서 아래를 내려다 잠깐 내려다보고 사색을 하다가 네. 또 다시 곧장 또 일을 하겠죠. 책을 읽거나 예. 그런 상상을 하고 가끔씩 보면 직원들이 집이 먼 친구들이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가끔씩 보면 차를 운전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제가 직접 데려다 주기도 와. 하고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고 정말 우린 좋은 데 살고 있다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직원들 데려다 주면서 큰 꿈과 야망을 품을 수 있게 또 집에 가는 길에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런 상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시각화할 때 항상 이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은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거 의심 없으시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지금 뭐 100억 부자, 뭐 1000억 부자 꿈꾸는데 뭐 시각화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될 수 있나? 이 회의감이나 의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질문 너무 좋으셨다. 네. 제가 처음 했던 고민이었는데 이게 시크릿 지으신 론다번 저자 영상도 제가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책도 읽었지만 그 영상도 보고 켈리 제장님도 시크릿 론다번을 자꾸 보신 이유가 내가 지금 100억이 없는데 네, 그쵸. 어떻게 100억 부자처럼 네.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네. 저도 처음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뭐 1억도 못 버는 내가 100억을 번다고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도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적었어요. 100번 쓰기 이제 학원 있잖아요. 그 100일 동안 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김승호 회장님이랑 킬리 회장님이 그거를 하셨다고 이제 알려주신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한 뭐 두 번은 실패했어요. 한 30일 정도 쓰다가 이게 손목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쉬다가 아니야 다시 해보자. 이게 뭔가 100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했는데 이게 진짜 기적적으로 아,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의심을 했지만 그냥 그 거기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서.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빙의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된 것처럼. 그리고 처음엔 잠재의식에서 좀 부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아직 100억 자산이 없다는 거를. 네, 네, 근데 어떻게 40살에 내가 2030년으로 정했거든요. 네, 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2027년도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40살에 딱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100억 부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거의 졸면서 막 이렇게 적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다음에 일어났는데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33일차에 적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제가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졸다시피 근데 이건 해야 되니까 나와의 약속이었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적다 보니까 잠이 든 거예요. 한 50 몇 번째 썼나? 아무튼 33일차에 근데 내 잠재의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게 나는 100억 부자가까지 썼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현재의식이었잖아요. 근데 잠재의식이 제가 잠에 취해 있을 때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아침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의심을 하고 제가 감뒀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근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킬리 회장님 영상을 다시 보고 김승우 회장님 왜 100번 적었다고 했을까? 그리고 시크릿 그 론다버님의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걸 할 때 1%의 의심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미 50% 이상의 그쵸. 의심이 있었던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잠에 완전 그쵸, 취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썼는데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러니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지. 내 의식을 완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잠이 와도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이걸 계속 썼어요. 나는 2030년에 100억 부자 CEO, 포르쉐 오너,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거느린 인재,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적을 건데 많은 인재들을 거느린 유능한 여자 CEO가 되겠다. 이것도 처음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는 한 줄에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냥 2030년 100억, 순자산 100억, CEO 권미래 이렇게만 딱 적었거든요. 이게 너무 길게 적으니까 100번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심플하게 짧게 해가지고 일단 100번 쓰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짧게 그냥 문장으로 숫자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나 100억 부자인데 나 이 정도 저 사람한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예전에는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아, 이 사람한테 뭐 이 정도 해주면 될까? 되게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었어요. 물론 계산을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딱 느꼈거든요. 대표님들의 생각을 이제는 알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전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재산이고 나는 인재가 필요하니 내가 생각하는 인재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이미 100억 자산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00번 쓰기, 100번 학원 적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이거 시각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오디오북을 오면서도 또 오디오북 듣거든요. 뭐 안 대장님께서 뭐 성공하기까지 음악을 안 들으시고 오디오북을 들으셨다길래 그것도 또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고 책에서 또 바로 또 실천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확실히 또 잠재의식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잠재의식에서 먼저 내가 100억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세팅이 돼야 그쵸. 제가 행동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저가 완전히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100억 부자가 되었는데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또 와요. 한 90몇일째나 80몇일째나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1%의 의심도 넣지 말고 그냥 100% 내가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행동부터 바뀌어요. 내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아니 그래도 그 이제 100억 부자면 돈이 진짜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물건을 살 때 싼 거 비싼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 전혀 고민 안 하세요, 그럼? 싼 거 비싼 거 고민? 근데 제가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싼 거 비싼 거 고민은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제 금액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싼 돈에 너무 인생의 초점이 맞춰 있을 때는 이게 싼 게 비싼가 가격표를 먼저 봤는데 요즘에는 좀 기준이 바뀐 게 이거 정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가? 이거 내가 꼭 필요한가? 이거 하나 더 없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거 뭐 죽을 만큼 진짜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가방도 매는 것만 매거든요. 옷도 제가 나눠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옷도 많이 샀었는데 아버지가 줌바 댄스 할 때 무슨 너는 옷을 파는 거니 줌바를 하는 거니 할 정도로 옷을 너무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엄청 많이 나눠줬고 결국 입는 것만 입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가격표를 안 봐요. 먹을 때도 뭐라 해야 되지? 뭐 예산? 이런 거는 큰 틀은 짜놓지만 먹는 것도 그냥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건지 진짜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건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정말 먹고 싶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지 이제 싼 거 비싼 거 이거를 따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되게 그 실행력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 작가님 되게 뭐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바로 하시는 편이고
그 실행이 빠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너무 이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권복 작가님처럼 권복 작가님께서 이렇게 뭔가 영상에 대한 팁을 주시잖아요. 저한테 꿀팁을. 그럼 저는 실제로 그걸 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튜브를 꾸준히 잘하고 계시고 성장의 채널을 이제 가끔씩 또 종종 보거든요. 챙겨서 볼 때마다 와 이제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인데 이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 말만 들어요. 저는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서 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거고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은 전 뭐야 너나 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저는 일단 실행이 빠를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뭐 하면은 한다고 하면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제 동생이 제일 피곤해하는 게 뭔가 제가 하겠다고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말로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나중에는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동생님 도인데 도희야 언니 이것 좀 해줘 알았지? 이랬는데 예전에는 많이 걸렸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냥 가? 이랬더니 언니 이거 지금 안 하면 계속 얘기할 거잖아. 이러면 저는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저 혼자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이걸 이룰 수 있게 저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또 계속 말로 내뱉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여러 번 세뇌시키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할 때 생각날 때 그냥 하면은 또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쵸. 이게 계속 생각나면은 저도 약간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요. 해서 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결과물이 이거를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고 결정하자. 이게 안 하면 계속 생각나고 또 저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만 들고 실행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행동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제가 믿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뭐 꿀팁을 준다, 뭐 뭔가 배울 점이 있다 하면 저는 그 사람 말을 딱 믿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작가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전 돈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맹목적으로 돈을 쫓으면 좀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생각을 약간 바꿔서 돈은 곧 성취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뭔가 이뤘을 때 눈으로 보이는 지표는 이제 돈의 액수잖아요. 제가 뭐 열심히 했던 결과는 뭐 돈의 액수라던가 뭔가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저의 성취감은 이제 그때그때 이런 결과물을 이제 낼 수 있는 그게 뭐 사업 매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매출이기 전에 이런 인재 양성을 좀 잘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뀌지 않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저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거금의 연구비를 들어서 이제 이 빌리프를 출간하기까지 뭐 아시다시피 많은 성공자들의 강연을 제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강연을 또 엑기스만 모아서 또 연구를 하고. 저는 제가 바뀌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 책 그래야지 이 책에도 제가 정말 진실을 담은 책이 될 것이고 그쵸. 저와 같이 분명히 아 나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권미래 작가님처럼 너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멋있게 지금은 제가 제 입으로 멋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 진짜 완전 시궁창인 생각이거든요. 진짜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쵸. 매출로도 결과를 할 수가 없는 게 그쵸.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직접 그분 가족들이나 뭐 그분 친구들이나 보여주려면 인재를 제가 양성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실험에서 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저를 바꾸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제 동생도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저 동생한테도 어릴 때 부정적인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이런 걸 명상을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자다 이러면서 아, 문을 열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래? 이랬더니 언니가 하도 세뇌시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기적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재를 조금 많이 양성해서 또 그 친구들, 사실 제가 행복해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좀 집에서는 또 여자가 또 행복해야 가정, 온 가정이 행복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방황하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저 친구들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게 쳐다보거든요. 저도 저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친구들 만약에 내가 진짜 잘 이끌어서 와 진짜 인재로 만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족들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체를 잘 일구는 것도 맞지만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부족한 분이더라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제 이제 최종 목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을 이제 다 꾸고 있는데 이제 맞아요. 그런 꿈을 이제 죽이는 사람? 그걸 드림킬러라고 하잖아요. 드림킬러. 주변에서 드림킬러를 발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참 쉬워요. 저도 드림킬러였었고 드림킬러였던 사람이 더 잘 알듯이 드림킬러였었고 드림킬러였기 때문에 또 비슷한 드림킬러를 많이 만나봤잖아요. 첫 번째는 슬플 때는 누구나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잘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면 돼요. 축하할 일에 배합하거나 야 너 뭐 그거 그냥 뭐 돈 들여서 한 거잖아. 뭐 그거 하면 누구나 못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뭐 병조사 때도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갈 수 있지만 뭐 진짜 축하해줘야 될 일,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상을 받았다거나 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잠깐의 드림킬러들은 대부분 배아파하거나 질투해요. 질투해요. 일단 질투가 드림킬러의 가장 티가 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당해보시는 분들 알 텐데 저도 가스를 당해봤는데 그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 특징이 본인 외에는 못 만나게 해요.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본인이랑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야. 자기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사람이 이게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쵸. 나를 좋아해서 걱정해서 그쵸. 이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자유를 자꾸 침해하고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하고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질투하고 본인한테만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게 진짜 제일 위험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드림킬러 특징 중에 한 명이더라고 하나더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관계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관계의 필터링은 뭐예요? 관계의 필터링이 딱 드림킬러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정말 변화하고 싶어 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면 데려가도 괜찮은데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안 바뀔 거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플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콤복 작가님 저는 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말 안에는
나는 바뀌고 싶지 않다도 있고 나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거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관계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 뭐 저는 뭘 바라고 일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특징이 일을 주면은 일을 바라고 삶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이제 빌리프란 책은 작가님이 이제 그 한 3-4년 전쯤 네. 이제 그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네. 삶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네. 뭐 깨우친 것들, 느낀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책과 경험을 통해서 느낀 뭔가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네. 또 바프록터님의 부유학 신책을 읽고 진짜 확신이 딱 들었는데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오,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 건복 작가님이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면 네. 유튜브를 계속 찍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똑같듯이 우리가 책으로 만약에 작가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책을 한 권 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똑같은 컨셉의 책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컨셉을 또 달리하고 저랑 이제 줌바 댄스가 온다랑 빌리프 책 컨셉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거는 약간 매니아층을 위한 책이었고 이거는 약간 대중들을 겨냥한 책이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의 한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계속 반복, 끊임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부유학신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반복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기 책에 보면은 부유학신 책에 보면은 반복이란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 딱 느꼈어요. 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복이구나. 저도 성공자들도 끊임없이 반복을 했잖아요. 명상을 반복하거나 그쵸. 자기에 대한 확언을 긍정적인 확언을 하셨대요. 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들은 안대장님 강의에서 뭐 오늘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뭐 이렇게 포부 다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의 확언을 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반복이고 그쵸, 반복의 또 다른 표현은 또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반복이란 단어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유튜브 중요하죠. 하면은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저도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책을 내야 되고 그쵸. 뭐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인재를 배출하고 시스템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듯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님들 성장읽기 정말 유익한 채널인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성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읽기 채널을 오디오북으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이면 몇 프로죠? 100% 이상이겠죠? 네, 365% 매일매일 듣는다고 했던 가정하에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이면 벌써 365%인데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성장읽기 채널을 집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꼭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운전할 때도 음악보다 솔직히 더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음악은 잠깐의 기분을 충전해주지만 이 오디오북은 평생 내 인생의 그쵸. 습관을 만들어주는 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좀 성장읽기 채널을 오디오북 들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어요. 네.